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해 월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인 만큼 굉장히 어마무시한 헤어스타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풍성충이지만은 풍성이 아닌 분들이 뭐 나올 수도 있을. 36강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 시작부터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만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지 않은 걸 고를 거예요. 완벽하게 이건 진짜 내가 죽어서도 하기 싫다, 약간 이런 거를 고를 거예요. 자, 소나우드 삼각김파컷, 태양 이기통 마후라컷. 와, 이거는, 야, 이건 그래도 호나우드라서 커버가 되는 거지. 야,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지? 야, 그래도 태양 그 빅뱅 하면서 정말 대단한 머리들 많았었는데,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진짜 태양 이기통은 진짜 커버가 안 된다. 야, 이건, 와, 진짜 머리에다가 그냥 김밥 두 개 얹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와, 태양 이기통 갈게요. 시작부터 강적인데. 미연시 주인공 컷 vs 신영만 가장의 무게 컷.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지? 둘 다 은근 괜찮은데? 미연시 주인공 컷은 그냥 머리가 긴 거잖아. 딱히 웃기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신영만은 또 이제, 와, 이거 실제로 머리 돼 있는 거 보면 되게 웃기긴 할 텐데, 이게 만화라서 글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꾸불꾸불한 머리가 머리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신영만 가장의 무게에 갈게요. 다음. 와우. 야,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 가일인가? 저거 킹오파에 나오는 그 캐릭터 아니야? 와, 뭐야 이게? 그, 왜 있잖아요, 저거 우리 그 농사 짓는 거기 밭 같은데 보면은 그런 마시멜로, 아니지, 그 마시멜로가 안에 막 집 같은 거 엄청 막 말아가지고 안에다 넣잖아. 약간 그런 거 같은 느낌인 것 같은. 오케이. 헤이아치 모세의 기적. 이건 근데 실제로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헤이아치 스타일. 뭐, 물론 이것도 실제긴 한데, 그래도 이건 풍성하다. 헤이아치 가겠습니다. 자, 사무라이 컷 vs 소염을 건축. 야, 이거는, 야, 이건, 이건 무슨 제목부터, 야, 드립부터가 엄청난데? 자, 잘 안 보니까 이렇게 피해 줄게요. 글쎄요, 이거 뭘 골라야 될까? 야, 그래도 손오공은 멋있어. 그잖아, 손오공 그 이렇게 싹 해가지고 머리 그 싹 내려오고. 한 번쯤 이런 머리 상상하지 않아요, 다들?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드래곤볼 보면은 난 이런 거 생각날 거, 그 봤으신 분들은 100% 내가 이런 머리를 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 같거든. 나도 그랬지만 머리 막 쏙 막 이렇게 되고 막 머리 쏙 하고. 나는 손오공은 멋있는 것 같아. 딱히 뭔가 별로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무라이 컷. 내가 무슨, 물론 애니를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케이. 와. 야. 야. 야.
야! 야! 와, 이거 초코 틴틴은 뭐야, 이거? 진짜. 한 달치 웃음 다 했다, 진짜. 와. 이거는 근데 삽모컷은 오히려 여러분들 약간 지금 반 친구 중에서 이런 애들 있었어. 그래서 딱히 막 보기 싫거나 약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이 초코틴틴은 아니잖아. 진짜 뭐야 이게?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미용사도 궁금해. 이거 어디서 컷해요? 나 절대 안 가게 거기는. 진짜 아 진짜 대박이네. 초코틴틴 갈게요. 와 이건 좀 와, 미친. 아니, 이게 뭐죠? 이쯤 되면은 그냥. 와, 야. 와, 이쯤 되면 누구 웃기려고 작심하고 한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면? 저 열의신장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위 손 이렇게 얹은 느낌. 야.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대박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자를 생각을 했을까? 와. 그래도 헬리콥터 컷이 더 기가 막히기 때문에 헬리콥터 컷으로 갈게요. 뭐. 야, 이거 뭐야? 야. 야, 잠깐만요. 야, 이건 뭐야? 메테오 컷 뭐야, 이거? 머리에 운석 떨어졌어,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거, 잠깐만, 이렇게, 대포! 발사! 빵! 대포! 오케이. 모닝스타 컷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복어 같은 느낌. 모닝스타라기보단 복어 느낌인데. 약간 복어, 약간 박제해 놓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의 모닝스타인데. 와, 이거 뭐 이게? 메테오 컷은 진짜 뭐야? 진짜. 야, 메테오 컷은 도대체 뭐 포토샵 아니에요? 포토샵? 와, 이 여자 진짜 대단해. 대단해. 자, 그래도 메테오카 갈게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야, 이것도 강적이다. 자, 비실이 장수풍뎅인 것이랑 마지심슨 푸른 한과 아니 무슨 드립도 대단해. 장수풍뎅이랑 한과래, 한과. 자, 글쎄요.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딱히 비실은 못 봐줄 만큼은 아니거든? 마지 심슨. 이것도, 뭐, 코스프레나 이런 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딱히 봐서 막, 뭔가 막, 그렇게 막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되게, 아, 한가 생각나, 잠깐만. 자꾸 한가 보니까 한가 생각나잖아, 진짜.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도, 장수풍뎅이는, 그래도 낫다 생각한다. 자, 푸른 한가 갈게요. 한가. 아, 이거 한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안 되겠어. 자, 다음. 와우, 와우, 이게 가능해? 모자컷? 저 모자컷 vs 눈에 띄게 시...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절대 눈에 띄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이거 유유왕. 글쎄요. 자 모자컷은 그래도. 저거거든? 되게, 멀리서 보면, 그냥 모자 같다라고 생각할 거거든? 그럴 거야.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멀리서 볼때 모자니까. 그래도 이 유희왕이 좀 더,
와, 유희왕은 진짜 상상이 안 간다. 유희왕 하겠습니다. 와. 와. 예술. 적토마컷. 그저 예술. 야, 이건 해보고 싶다, 오히려. 진짜. 김무스컷. 얘 연어 탄거 아니냐, 위에? 김무스컷 위에 그 연어 탄거 아니야? 잠깐, 마우스를 보이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오케이. 마우스 보이죠? 이거 마우스, 이거 연어 탄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근데 오히려 적토마컷은, 적토마컷은 해보고 싶어, 오히려. 이 정도면. 그래, 적토마컷이 좀더 해보고 싶어서, 김무스컷은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우, 딸꾹질. 이걸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 강적이다. 이거 좀 강적이다. 유희 삼색 불가라스, 아이, 뭐야. 삼색 불가사리 컷. 삼색 불가사리 컷. 파인애플 컷. 아, 야, 파인애플 컷. 대단한데. 아, 딸꾹질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잠깐만. 자, 그러면은. 이건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렵다, 어려워. 아,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라니까. 이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화려하면은 뭔가 해보고 싶어. 어떻게 될지,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인애플 컷 가겠습니다. 이거는 결과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와, 나 처음에 대머리밖에 안 보였거든? 근데, 와, 뭐야, 이거? 뭐야, 베리베리스트. 와, 가능한 머리인가, 이게? 자, 풍성대 탈모. 그래도 대머리는 우리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헤어스타일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된다다가 아니잖아. 내가 대머리가 된다가 아니잖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고르니까. 솔직히 대머리 정도면은 누구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은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해야 되잖아. 해야 돼요. 대머리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삭까지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 하고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대머리도 은근 이런 생각 한 번씩 들지 않아아아 아,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대머리 가겠습니다. 우와, 실이야? 실화야?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야, 이거는 야, 푸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이거. 와, 이건 삭발을 해야 돼요, 이거 풀려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기영이 핑킹가위 컷. 핑킹가위 컷이래. 와. 야, 그래, 강정이. 이게 만화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그냥 머리와 혼연일체 아닙니까, 이거. 두뇌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머리를 넘어선 거라고, 이건. 그래도 소쿠리 컷은 뭔가 좀, 이거 딱 봤을 때 앞에서 보면 약간 귀부인 같다는 느낌 들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들것 같아요. 그래서 두뇌가 없는 핑킹가의 컷을 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핑킹가의 컷 가겠습니다. 자, 댄스는 맨홀 김주먹 황혼의 바코드 컷. 와, 나 왼쪽보다 오른쪽 보니까 와. 자, 황혼의 바코드 컷 가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이건 답이 나오지, 이거는. 와, 야, 얼마나 고생했겠어. 어? 얼마나 저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는 대머리가 아니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은 거야, 저게. 다음 갈게요. 이효리 넘신거리는 파도 컷. 홍이 뿔먹고 뿔몬. 야, 이효리는 멋있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이건 멋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뭐야 저막그막 주인공 컷 애니메이션 주인공 컷이잖아 이거 이게 그거잖아 이게 이거를 보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앞으로 이제 왁스 딱막왁 왁스 같은 거막 스프레이 딱 바르고 샥샥뭐 이런 거딱 하면은 얼마나 멋있어 뿔몬 컷 가겠습니다 이거는 뭔씨 모이칸을 아득하게 뛰어넘었는데 자 다음. 자. 야, 이분이 여기 왜 나와? 르건즈님이 여기 왜 나오는 거야? 롱리 가이 본버맨 컷. 르건즈 나루 컷. 자. 롱리 가이. 이거는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전, 나도 이거 중학교 때 했었어. 이거는 잘 되면은 되게 잘 받아요. 이거 진짜 잘하면은 약간 되게, 머리빨을 잘 받거든? 물론, 잘생겼을 경우에, 으흠. 자, 이거는, 솔직히 이거 두 개는 좀, 그냥 오히려, 무난한 것 같아. 바가지랑,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컷이잖아. 아,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 글쎄요. 오히려 근데 이 나루 컷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연예인이 해도 연예인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염색에다가 두 갈래에다가 르건즈님이라서 그런 거지. 다른 이제 르건즈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막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되게 진짜 원빈 이러시면 막 장동건 이러신 분이 이런 머리 하면은 와 대박이다 하실 거예요. 물론 르건즈님도 잘 어울리시지만 자 하고 싶지 않은 거 지금 본보맨 컷 갈게요. 자 16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머리 vs 가장의 물 컷. 어이구 손이 갑자기 움직여 버렸 네. 와, 이게 결승 아니냐, 이거? 와, 이거 진짜. 와, 초코틴틴이 나와버리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너무 화려하면은 해보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만화 캐릭터들의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 초코틴틴 가겠습니다. 자, 홍이 뿔몬 컷대 김무스 컷. 와, 두개 그냥. 손가락 하나만 틱 하면은 그냥 베일 것 같은 그런 그런 컷인데. 아 하고 싶지 않은 거라. 야.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뿔몬 김무스 뿔몬 김무스 뿔몬 뿔몬 갈게요. 염색까지 돼 있기 때문에. 자 헬리콥터 컷대 헤이아치. 헬리콥터 컷 갈게요. 와, 진짜. 사무라이 컷대 핑킹 가위 컷. 그래도 이건 머리가 있다. 이걸 머리라고 하긴 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저는. 자, 다음. 파인애플 컷대 황혼의 바코드 컷. 와, 이거 어렵다. 세다, 세다. 와, 이거,
그래도 바코드 컷이 난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건 왜, 난왜 이게 와닿지, 이게? 파인애플 컷은 진짜 막, 뭐, 뭐가, 나랑은 가깝지 않은 헤어스타일이라서 그런가?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바코드 컷이 저랑 가깝다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있을 만하잖아, 주변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안타깝고, 근데 나는 하고 싶지 않고,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코드 컷 가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 자, 메테오 컷대 태양 이기통 마우라 컷. 와, 씨, 어렵다. 여러분들, 메테오 컷은 오히려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괴한을 만났다 나보고 막 돈을 달라고 한다 막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무기가 없잖아, 막 싸워야 돼막 돈도 없고 막 싸워야 돼. 그러면은 그냥 앞에 막 이렇게 싹 해가지고 코뿔소 마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바로 그냥 구급차 불러야 될 수준. 자, 근데 태양도, 아, 이거 어렵다. 아,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그래, 여차하면은 메테오 컷은 무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우라 컷, 아야, 마우라 컷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롱리 가이 본버맨 컷, 마지심스 푸른 한과 컷. 이건 한과 컷으로 갈게요. 오케이. 헬리콥터 컷. 야, 벌써 8강이네. 자. 헬리콥터 컷대 마우라 컷. 야,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보니까 진짜, 와, 이게 평범해 보인다. 내가 이상한 건가? 와, 엄청난 게 있으니까 옆에 뭔가 되게 평범해 보여. 자, 헬리콥터 컷 가겠습니다. 자, 뿔몬 컷대 푸른 환각 컷. 그래, 푸른 환각 컷은 뭐랄까, 그래요, 쓸모가 많아요. 풍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리 위에 이제 뭐막막 숨겨둘 수 있잖아. 막 심심할 때 도시락 같은 거 위에다 넣어놓고, 삼각김밥 같은 거 안에 넣어놓고, 어? 배고프면은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저장고의 역할도 할수 있는 거지. 심슨 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안에서 막 나오는 거. 그런 거로 뿔몬 컷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와. 자, 솔직히 결승이라고 해도 돼, 이거는. 대머리 대 초코 틴틴 것. 어렵다, 어려워. 그래도 초코 틴틴 컷 가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대머리는 그나마 나아. 초코 틴틴 컷은 할 바에 대머리를 하겠어. 진짜. 이분 생긴 것도 되게 능글맞게 생겨가지고. 자, 초코 틴틴 컷. 자, 킹핀 가위 컷대 바코드 컷. 어렵다. 바코드 컷 가겠습니다. 자, 4강이에요. 바코드 헬리콥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래, 헬리콥터는 여러분들, 이거 하고 밖에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밖에 나갔어. 헬리콥터 컷을 봤어. 사람들이, 우와, 막, 대박, 예술 정도로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 불쌍하다, 막, 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사진 찍고 싶지, 막, 이런 거.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 할지언정.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거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방송까지 이분 타셨는데, 물론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진짜.
안 되겠다. 바코드 커. 자, 어떡해. 자. 뿔몬 컷 vs 틴틴 컷. 자, 이거는 그래도 틴틴 컷입니다. 뿔몬 컷이 비교적 쉽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염색까지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와,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진짜. 진짜 하기 싫다. 헤어스타일. 와. 그래, 틴틴컷 가겠습니다. 틴틴컷은 진짜, 그래도 뿔몬컷은, 한 200년 뒤에는 한 유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베컴처럼. 혹시 몰라요? 원빈이에서 어울릴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초코 틴틴컷은 그이 세상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5천년 만년 후에도 유행할 것 같지가 않아. 자, 틴틴컷 갈게요. 자, 와, 진짜 드림매치다, 드림매치. 진짜. 와, 거의. 야,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진짜. 엄청나다. 와, 결승전. 초코 틴틴 컷 vs 바코드 컷. 두개다 나가서 해도 엄청나요. 그냥 파장이. 와, 방송국에 끌려갈 것 같은 이미지야, 진짜로. 하, 과연 제 선택은? 그래요. 초코 틴틴은 진짜 아무리 봐줘도 초코 틴틴을 생각해낼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자고. 억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점 하나는 있잖아요. 이걸 보고 초코 틴틴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 그 장점 하나. 요거를 들고 가자고. 하지만 바코드 컷은 실제로 바코드가 찍힌 건 아니잖아요. 바코드 찍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 그 편의점 갔는데 바코드네? 뭐 이렇게 띡 꽂고. 근데 대면은 웃긴 거고. 그래도 바코드 컷이 와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거 바코드 컷입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 바코드 컷이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뭐 축하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네요. 한번, 야, 랭킹 한번 보자, 랭킹. 와, 역시 압도적이야. 와, 내가 이렇게 와야지. 잠깐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미친 거 아니냐고. 자, 바코드 컷, 초코 틴틴 컷. 와, 이런 거. 헤이아치, 뭐, 소쿠리, 사무라이, 헬리콥터. 와,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버추얼 유튜버 대해 월향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